한성호가 만들어 놓은 차명 계좌를 추적해서 그 상부 조직인 박종철이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번에 그 조직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자고. 예. 근데 말이야, 이러다 박 형사 훈장 맞는 거 아니냐? 훈장은요,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응? 야야, 살살해, 살살. 뭐 훈장 받을 일 있냐? 난 혼자 자식 키우는 사람이라 아무 데나 목숨 못 걸어. 야, 아담. 맞아, 아담. 그랬지. 아, 그래. 박 형사님, 경찰청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응? 거긴 왜? 거기 가면 반가운 사람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누구? 미국으로 도피 중이던 황병파리가 현지 인터폴에 체포돼서 국내로 압송되었답니다. 뭐? 정말이야? 현지 공항에 인계를 받아서 데려왔다니까 가서 절차를 밟고 관할서로 이송시켜야죠. 오. 야, 잘 됐다. 정말이야? 너무 잘 됐다. 네. 아,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번 기회에 박 형사 훈장 하나 상신할까? 어, 괜찮은 생각인데? 그렇지? 예. 네. 어? 정말이야. 저기, 소식 못 들었지? 황병파리가 잡혔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놨지만 재판을 통해서 대부분 거의 찾을 수 있다더군. 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이지 뭔가. 그래도 마음의 짐은 조금 덜었지? 그래, 저기 내가 했던 말 좀 생각해봤나? 아, 고향에 같이 내려가자고 한 말 말이야. 정금이 좀 한번 와달라고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정금이 왜? 한 번만 와달라고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나를요? 왜요? 글쎄, 뭐 이유야 모르지. 싫어요. 지금 와서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그 얼굴을 보겠어요. 아, 그래도 한번 가봐라. 결혼식 올리고 이 집으로 들어올게요. 어, 그래라. 시골로 내려가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어떻게 말년을 그 여자랑 같이 보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아버지가 엄마를 두 번 배신하는 일이잖아요. 정금아, 아, 그 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라. 좀 부탁한다.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세요?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 않냐? 그게 그 얘기지 뭐예요? 아버지, 저 지금 아버지가 참 낯설게 느껴져요. 언제나 그랬지만요. 지훈이 찾고 나서 지훈이한테 마음 많이 써주셔서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구나. 마음 풀어줬던 순간 있었어요. 제 눈에 아버지가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철들자마자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힘으로 세상을 버텼는지도 모르죠.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힘으로 세상을 버틴 게 아니라 미워하고 원망하는 힘으로 버텼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내가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식사하시는 아버지 뒷모습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피는 지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랑 나랑 막상 무슨 정이 그렇게 들었겠어요? 나 10살 때 그 여자가 집에 들어왔어요. 나에게는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에게 재롱을 부렸던 기억도 없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갔던 추억도 없고요. 기억나는 거라고는 아버지 때문에 울었던 엄마의 모습뿐입니다. 그런데도 딸이라고. 제 눈에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야말로 끈끈한 육친의 정 말고 무슨 정이 더 있겠어요? 아버지랑 저 사이에. 저 재산 필요 없어요. 주지 마세요.
생각해보니까 지훈이한테도 필요한 건 돈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야, 정구마. 돈 한 푼 물려줄 게 없어도 오랫동안 안 보면 보고 싶은 그런 아버지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도 그 여자를 돌봐주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말릴 생각 없어요. 그럼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니야, 정구마. 이상하게 이제 화도 안 나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뿐이니까요. 웬일이니 네가? 저 우리 엄마가 한번 보자는데 와줄 수 있어?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다.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줘. 알았어. 아버지가 시골로 내려가자고 한 얘기 들었지? 정말 끝 안 나. 너희 엄마랑 너 그리고 나. 하긴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얽힌 인연들 아니었니? 아버지가 그 끈을 안 놓겠다는데 어떻게 끝이 나겠냐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가 계속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 거. 난 힘들다. 괘씸해서가 아니라 분해서가 아니라 그냥 힘들고 괴로워. 넌 안 그러니?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어. 힘들다고 엄살도 부릴 수가 없어. 지어야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 시골에 안 간대 엄마가. 그러니까 끝날 거야.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우리의 인연도 결국은 끝이 날 거야.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던가? 또다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건 그 말조차 자꾸 하기가 염치가 없어서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 미안해. 정말.